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입원입니다. 지금 시간은요, 한 오전 7시 40분 정도 됐는데,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 복장과 함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오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면접 팁 영상을 올렸었는데, 오늘은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면접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럼 저는 정말 정말 진짜 제발 면접을 잘 보고 오겠습니다. 같이 기도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이따 봐요. 안녕, 여러분. 면접을 끝나고 나왔습니다. 너무 가까이 있다. 지금까지도 뭔가 좀 떨리는데, 그래도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엄숙하지 않아서 제가 했던 거를 다 보여드리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, 일단은 제가 면접이 9시 50분이었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일찍 갔습니다. 왜냐하면 병원마다 건물이 많고 또 과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30분 일찍 도착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다시 이렇게 보시고 또 물도 마시면서 차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. 면접 질문은요, 첫 번째,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를 먼저 시키셨어요. 그래서 자기소개를 누가 딱 건들면 툭 나올 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. 모든 지원자들마다 자기소개를 시키셨어요. 자기소개를 했고, 두 번째는 저의 경력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. 왜 그만뒀는지, 거기서 뭘 배웠는지, 뭘할수 있는지, 이런 경력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경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, 세 번째로는 저의 비전, 저의 10년 후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지만, 그래도 이때까지 제가 면접 봤던 거를 좀 끄집어내서 그래도 현명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. 보통 병원에서 근무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푸는지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했습니다. 그래도 좋았던 거는 보통 병원 면접을 보면 여기가 뭐 계약직이고 연봉은 얼마 받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, 그래도 면접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전참 감사했어요. 사실 그걸 모르고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, 여러분. 이 병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. 제가 이 질문은 전 대학병원에서도 받았던 질문이에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준비를 못했었는데, 이걸 준비하면서, 여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면접 질문들을 생각해냈을 때그 질문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준비를 했었거든요. 다행히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큰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 준비하실 때그 병원의 특징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최근에 어떤 게 있는지,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딱그 질문 듣자마자 이게 나왔네?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. 결과는 한 3일에서 5일 뒤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동안 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저는 집에 가서 당좀 충전하고 쉬도록 할게요. 오늘 이 영상이 모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길 바래요. 그럼 안녕! Coming soon!